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사운드 출력까지 공유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확장보드에 있었던 LCD, LCD까지 추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메인보드에 USB를 빼고는 거의 다 이제 구현이 된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은. 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확장 그 IO 보드, 이게 PCB가 왔었죠. 예, 이것도 그때 실수해가지고 사이즈를 잘못해가지고 일단 다시 만든 거를 색상 바꿔서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포트도 따로 샀어요. 이게 2mm짜리 황동으로 샀는데 처음엔 이렇게 길게 해서 얘를 착탈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PCB의 요홀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이 살짝 기울어져서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게 높아지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그냥 네, 땜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땜을 해버리고 이렇게 장착을 이제 깔끔하니까 깔끔해 보이죠. 예.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LCD를 구현을 시작을 했죠. 예, LCD 하기 전에 로터리 엔코더를 먼저 했네요. 예, 로터리 엔코더는 우리가 모터 제어나 이런 거할때왜그 엔코더 있잖아요. 모터의 그 회전수랑 속도를 알기 위해서 A, B상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방향은 A상이 하이일 때 B상도 이제 하이면 예. 얘가 사실 뭐 엣지를 보면 되는데 뭐 A상이 엣지 상승 엣지일 때 B상이 로우면 뭐 시계 방향 그리고 반대로 얘가 A상이 엣지 상승 엣지일 때 얘가 하이면 뭐 반시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방향 판단은 그렇게 할수 있고 이 카운트는 뭐 엣지 디텍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엣지 디텍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인터럽트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1ms 간격으로 이렇게 예, 그 GPIO를 읽습니다. 예, 읽어가지고 연속으로 그 이제 핀이 0으로 3개가 읽히면은 0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또 1이 인식이 되면 1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 하나가 빠지면 그 전값을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펄스가 튄다. 이런 것들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타이머 1ms 걸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각 비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워낙에 간단한 거라 그리고 엔코더 별로 이런 식으로 필터링 처리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들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 엔코더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카운트 값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뭐 한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하면 플러스 반시계 하면 이제 마이너스 시켜서 마이너스 값까지 나오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클릭은 이게 클릭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에 대해서는 이 버튼 모듈에다가 추가해서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엔코더. 네, 엔코더. M4. 하면 지금 카운트 값이 나오죠? 카운트 값이 나오고, 한번 볼까요? 보드를. 예. 네, 지금 이게 조립된 보드입니다. 조립된 보드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죠? 레프트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플러스 되죠? 그리고 이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반대로 하면 감소하고요. 예. 오른쪽은 똑같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 감소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UI 그리고 이제 클릭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로터리 엔코더는 좀 처음 사용을 해봐요. 근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볼륨 돌리는 게. 예. 그리고 이제 LCD. LCD는 저기 SPI 방식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SPI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기본 입력 클럭을 이제 200메가로 설정을 하고, 뭐 SPI 기본 설정이고요. 예, 특별한 설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분주를 선택해서, 제가 아까 200메가에 분주를 4를 하니까 50메가, 예, 50메가헤르츠니까 계산상으로는 사실 한 40프레임 정도 나와요. 40fps. 그러니까 이게 해상도가 240 곱하기 240에 2바이트니까, 예,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LCD 버퍼 처리 방식을 예전에 이제 구현했던 거를 사실 그대로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버퍼를 하나 잡고서, 예, 제가 코드를 볼까요? 버퍼를 프레임 버퍼를 이렇게 한, 여기선 더블 버퍼링까지 하진 않고 메모리가 좀 적어서 버퍼를 잡고 프레임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 샌드 버퍼라는 함수가 있어요. 샌드 버퍼. 그러니까 여기서 DMA로 이 프레임 버퍼를 한 번에 팍 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프레임 버퍼를 처리하고, 실제 LCD에 뿌릴 때는 DMA로 이제 쏘는 방식이죠. 그리고 DMA는 이제 16비트, 노멀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6비트로 이제 DMA를 쏘잖아요. 예, 그래서 버퍼를 쏠 때는 데이터 비트를 16비트라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를 세팅할 때는 8비트로 합니다. 예, 이렇게 비트 세팅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레지스터를 세팅할 때는 8비트로 해서 이제 8비트 단위로 레지스터를 세팅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비트 위스 바꾸는 거, 이것도 할 함수에는 요할 이닛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 안에서 초기화 코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LL 로우 레벨 드라이버, 예, 이거를 이제 써서, 혹은 레지스터를 직접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구동 화면인데, 구동을 하면 40fps 나오죠. 예. 40fps가 나오고, 이 40fps는 이 화면에 이제 그리는 시간, 그리는 시간 플러스 이걸 DMA로 여기에 이제 전송하는 시간 다 더해서 25ms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25ms에서 5ms 정도가 실제 그거죠. 이거 화면에, 아니 LCD가 아니고 버퍼, 프레임 버퍼에 처리하는 시간이 5ms라는 겁니다. 예. 됐죠? 그리고 뭐 로고는 예전부터 제가 만들었던 아주, 예, 제가 바람맨 캐릭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직접 만들었던 그 도트 찍어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예. 확대만 조금 해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이 큐브, 예, 큐브를 올려서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큐브를 올려서 LCD 테스트 된거 보면, 예, 뒤에 배경이 보이니까 약간 얘네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좀 이제 특이하더라고요. 예.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근데 요 큐브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예, 작고, 얘가 뒷면에 보여요. 요 뒷면에. 보이는 면이 요 뒷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끝까지, 위에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요 밑에 부분만 이제 보이니까. 예. 근데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네. 투명이고, 떠 있는 듯한 걸로 보이니까 약간 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큐브를 올려놨고요. 예. 아, 그리고 이 큐브에 이걸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LCD의 디스플레이 그 방향을 미러링 해야 돼요. 예, 미러링 해야 돼서, 일반 방향으로 하면은 방향이 꼭 그, 이제, 잘안 보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보입니다. 리셋을 눌러보면, 네, 로고가 딱 뜨죠. 네. 이게 카메라,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어두운데, 이게 카메라에서 노출 때문에 그런지 밝게 나와서 밝기를, LCD 밝기를 줄였어요. 자, 여기서 LCD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네, 보이죠? 이렇게 느낌이 독특하죠. 위에서 떠 있는 거. 그래서 일단 목표는 여기에다가 그 사운드를 이렇게 출력을 할 때, 그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 주파수대별로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더 크고 잘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크기는. 네, 이렇게 이제 LCD까지 어느 정도 구현이 됐고, 이 코드들은 사실 예전에 다 만들었던 것들이라, 예, 포팅하는 수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LCD를 기존에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를 그냥 온오프만 했었는데 밝기 제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PWM을 추가했어요. 타이머를. 그래서 확장보드를 만들 때 PWM 될수 있는 타이머 출력 핀으로 설정했습니다.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LCD 백라이트 설정할 때 PWM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요 MVS라고 하는 거는 non volatile storage 예, 예 약자입니다. 예, 그냥 제가 만든 이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플래시 그러니까 리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그 저장하고 읽는 거를 쉽게 하기 위한 함수예요. 예, 모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VS 뭐 set get 있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 주고 데이터 포인터랑 이제 length 주면 데이터 저장했다가 로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LCD 백라이트 값을 얘가 전원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시 이제 복구하는. 예. 그래서 백라이트 값을 바꿨을 때 전원 껐다 켜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config 파일이 보이는 걸, 그 파일로 저장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fs 리스트 보면 예, 컨피그 파일이 저장된 걸볼수 있죠. 그래서 전원 껐다 켜도 백라이트 값이 유지가 됩니다. 예, 지금 백라이트 값이 예, 5%죠. 백라이트 값 5%고 만약에 LCD 백라이트 뭐 10%로 바꿨다. 그러면 지금 10%죠. 이 상태에서 리셋을 눌렀어요. 네. LCD 그래도 10%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라미터 저장한 게 백라이트하고 요 로테이션 모드. 예, 로테이션 모드도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큐브 없이 테스트할 때는 화면 로테이션을 하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인에서 얘를 누르면 지금 거꾸로 나오죠? 예, 그럼 얘는 이렇게 LCD에선 제가 큐브를 없애고 정방향으로 보입니다. 근데 큐브로 볼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면 요게 예,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큐브에서는 정방향으로 보여요. 이렇게 큐브를 올려놨을 때 정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아마 메인보드 USB가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쪽을 좀 더, 지난번 UDP 통신 테스트만 이제 했고, TCP랑 PC랑 어떻게 연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예,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